여성으로 생각을 처음부터 염두에 뒀던 건 아니었고요. 시나리오를 쓰고 인물을 만들어갈 때 사실 저로 출발하긴 했는데 남성의 캐릭터로 출발하긴 했는데 어느 순간 감정 상태가 남자가 하기에는 좀 불충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. 여성 캐릭터가 했을 때 오는 효과가 더 강하겠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겨울을 한다고 했을 때 여자들이 여성이라는 캐릭터들이 견뎌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주변에 많은 여성분들과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저도 모르게 학습됐던 감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집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집에 대한 문제는 제가 계속 영화를 이야기를 만들었고 영화를 찍을 때 계속 저한테 되게 중요한 테마인 것 같아요. 집을 갖지 못하고 집이 없거나 전작품 그 엄태구 배우가 나왔던 가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태우가 집을 잃는 얘기였거든요. 집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는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집을 완전히 잃어버린 어떤 여인이 소녀가 여자가 그 어떤 시기를 견뎌야 되는 얘기. 약간 어떻게 보면 이야기 테마가 약간 연장되는 듯한 느낌이 인상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가시를 결말짓는 듯한 느낌. 예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계절은 겨울이 배경이었었나요? 네, 예, 겨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요. 개인적인 게 많은데 겨울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제 개인적으로 좀 많아가지고 항상 겨울을 앞두고 있으면 올 겨울을 어떻게 견디지라는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묻어났던 것 같아요.